자, 이제부터는 이제 별이 좀 따뜻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뜻한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2000년도에 태양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태양의 모습이 결코 정적이지가 않죠. 뭔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에너제틱한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태양을 저렇게 밝게 빛내게 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가 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이 중금속이다, 그러면 그 중에는 많은 우라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방사능 분괴하는 많은 중금속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에너지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이 기체로 구성됐다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체로 된 별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그 중력 에너지의 일부가 빛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태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밝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밝냐 하면 태양이 1초에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해당해요. 엄청나죠? 1초 동안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젠가는 다 소멸이 돼야 됩니다. 중력 에너지 혹은 방사능 분괴 에너지 이런 거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거를 태양의 밝기를 가지고 과연 얼마 동안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아요. 당시에 이미 사람들은 지질학적인 증거 그리고 생명의 진화의 증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10억 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문학자들과 지질학자들, 생물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우주의 나이, 태양계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제 놀랍지도 않게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요. E는 MC제곱이다 라는 유명한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수소 핵융합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또 역시 놀랍지도 않게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려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헬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수소 질량 4개의 총 질량 그리고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데 E 니콜 MC 제곱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질량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물론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정말 태양의 막대한 에너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성자와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쿨롱 장벽이라는 걸 이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양성자도 양의 극을 띠고 있죠. 전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자기적으로 양극을 띠고 있는 두 개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전자기력이 굉장히 강한 청력을 둘 사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청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일단 청력을 이기고 둘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강한 핵력을 통해서 둘이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기력이 주는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장벽이 있는 거고요. 일단 이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강한 핵력 때문에 두 개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태양의 중심 온도가 이런 에너지 장벽을 넘기에는 지나치게 낮았던 거죠. 그 당시의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는 겨우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제트기가 필요한데 태양의 중심 온도는 기껏해야 뭐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이런 수소 원자 두 개가 부딪히면 이렇게 뒤튕겨져 나가야 정상인데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양자 터널 효과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비록 이런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벽을 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역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벽을 통과할 확률이 적지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벽을 향해서 막 돌진해 가는데 갑자기 벽을 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확률적으로 비교적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정말로 양자역학이 도대체 뭘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이 조지 가모프라는 과학자의 양자 터널 효과를 받아들여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정말 얼마나 될 것이냐, 만일 이런 터널 효과를 고려했을 때 그거를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 영국의 로버트 아킨스라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프리츠 하우터만스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논문을 제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하고 길을 걸다가 여자친구가 별이 참 아름답지? 하고 하니까 나는 어제부터 별이 왜 빛나는지 알게 되었다 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우터만스가 약간 그 뻥이 좀 심한 사람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계산한 거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했던 것이지 완성된 수소 핵융합 이론을 발전시킨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양성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중성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헬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중성자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스 베테라는 사람이 이제 핵융합 이론을 완성을 시켜 나갑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수소 원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해요. 중성자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성미자라는 것이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전자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로 결합이 된 중소소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다른 수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삼중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여기서 양성자 두 개는 튕겨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로 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PP체인이다, 프로톤 프로톤 체인이다 라고 해서 PP체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좀 더 무거운 별, 그래 별의 중심 온도가 좀 더 무거운 별은 소위 말하는 CNO 사이클이라는 핵융합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질소라는 것이 있고 질소가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하고 결합을 하면 이것이 산소의 동위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또 뉴트리노,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나오고 양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질소의 동위원소가 만들어지고 또 양성자 하나랑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져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이 과정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질소, 산소, 탄소가 마치 화학에서 우리 촉매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본인 자신은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탄소, 질소, 산소도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촉매작용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한스 베테가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에게는 이런 핵융합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마치 연금술과 같은 거죠. 새로운 물질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수소 두 개가 헬륨으로 만들어진다. 옛날에 사람들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지구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별 내부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별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별 내부의 온도는 높으니까. 실제로 항성 진화 계산을 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기에 카오스 강연에서 김희준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 가장 결합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까지는 적어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항성진화 이론에서 검증을 끝냈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과 철끼리 결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력의 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철이 오히려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웬간에선 만들어지지 않고요. 근데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중성자 자체는 아무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성자 포획 핵융합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거를 지지하는 관측적인 증거도 사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별 내부에 별이 왜 따뜻한가, 도대체 별이 왜 에너지를 만드는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과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간 물질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별 사이에 존재하는 구름들, 이 내부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별이 만들어진다,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이 되는 별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중금속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합니다. 산소, 규소, 황. 최근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구본철 교수님께서 어떤 초신성 잔해에서 이 인,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 DNA의 뼈대를 구성하는 원소죠. 구본철 교수님이 어떤 초신성 잔해에서 이 인을 다량으로 발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인이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하신 바도 있고요. 별의 질량이 태양같이 작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별의 표피층을 다 우주 공간으로 날려 버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소와 질소 이런 것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자 봉지 안에 가득 들어 있는 질소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자 봉지 안에 질소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 필요했다. 질소도 결국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빅뱅이라는 게 있었고요. 우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물질이 있죠. 우주 초기에서 흡수선을 관측한다면 거의 아무런 흡수선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수소와 헬륨에 해당하는 흡수선 외에는, 왜냐하면 중원소가 없으니까요. 우주 초기에는 아무런 중원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비교적.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별과 물질의 순환을 하다 보면 우주 내부에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흡수선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점점 별빛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주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는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주가 정말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가? 우주의 구성 성비가 과거의 우주와 현재 우주가 다른가? 사람들이 많은 관측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결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의 X축은 일종의 시간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레드시프트라는 것은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과거의 우주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과거로 보는 우주의 나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약 120광년 전까지의 우주를 관찰한 결과예요. 그리고 Y축은 여러 다양한 다른 원소들의 함량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노란색 별은 산소, 뭐 파란색 삼각형은 황, 그리고 뭐 까만색 요 점은 규소, 뭐 이런 것들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과거로 갈수록 함량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값은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0이라는 거는 우리 태양계 구성물질에 해당하는 정도의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태양계보다 10분의 1, 마이너스 2는 태양계보다 100분의 1, 마이너스 3은 1000분의 1, 그런 뜻입니다. 120광년의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중원소들의 함량비가 우리 태양계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것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중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암시하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가능성, 생명의 탄생의 가능성이 우주의 진화와 더불어 점점 증가해왔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저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어떤 설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탄생한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물질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8억 년에 해당하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우리 몸도 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것이 따뜻한 별빛으로부터 알아낸 우리 인간에 대한 아주 소중한 발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분 동안 별빛이 깜빡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